우리 빅뱅의 태양 씨, 영혼과 목소리와 눈웃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태양 씨의 심장, 위장, 십이지장, 모든 골절 다 아름답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1, 2부에 나오는 거 아시죠? 대단하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빅뱅의 태양이를 섭외했느냐? 저의 뭐 섭외력을 또 굉장히 치켜 세워주시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달 전부터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하루 만에 한 건지 이런 거는 비밀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 태양 씨가 나왔다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 만만 보여드릴게요. 태양 씨? 네, 안녕하세요. 거기까지. 태양입니다. 너무 많이 보여드렸어요. 네. 너무 많이 보여. 지금 제 옆에 태양이가 숨쉬고 있습니다. 예, 정말 태양이 반짝반짝 너무 뜨겁습니다. 태양 씨한테 할말 있으신 분들 콩이나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8910 한 통에 50원, 포토메일은 #8989 한 통에 100원, 콩은 공짜 되겠습니다. 박효신 씨 노래 듣고요. 진짜 오늘의 선물이네요. 태양 씨 빨리 모셔볼게요. 기프트. 뭐라도 나는 약하지 않다고 눈물로 참던 날들 나를 모르고 나를 말하는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았어 왕건입니다. 우리 홍강 가족들의 달팽이관 청소 및 안구정화 시간을 마련한 거죠.
야, 이 이글거리는 눈빛 어쩜 좋습니까? 저 또 숨어있는 식스팩, 쫄깃하고 찰진 근육, 예, 힙. 누나들의 가슴 설레이고 있습니다. 또 저 가라앉은 그러나 섹시한 목소리는 어떻고요? 길을 간질간질 쌓여있던 근심 걱정 싹 날려주십니다. 걸어다니는 종합 비타민 태양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아, 태양 씨 일단 우리 홍강 네. 가족분들께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죠. 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얘기 좀 쭉쭉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솔로 싱글이 나와서 네. 오늘 이렇게 첫 라디오예요. 첫 방입니까? 네, 굉장히 떨리는데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네, 오늘 재밌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죠. 아, 참 수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가요광장을 또 처음 방송으로 선정하기가 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해서 가요광장을 택해서 나오시게 된 겁니까? 사실 진경 누나랑도 사실 인연이 많잖아요. 그렇죠. 둘이가 또 네. 예,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그동안... 인연이 있다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갈고 가늘고 네. 아주 정말 신라 같은 인연 한 줄이라도 이게 끊어지기도 쉬운 인연이 있지만 이거를 누에고 집업듯이 잘 뽑아왔습니다. 네. 그렇죠. 아, 빅뱅 친구분들도 다 잘 지내시나요? 네, 저희 친구들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제가 권지용 씨를 네. 좀 따로 뵀어요. 어디서 뵀죠?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거기가 학동사거리 쪽이었을 거예요. 예. 학동사거리 쪽. 네. 예, 사람들이 많은데 네. 유독 저한테 오셔가지고 전화하겠다고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전화했나요? 아니 그런 거는 없었는데요. 제가 번호가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몇 번 했다가 네. 못 됐을 거예요. 혹시 알려주십시오. 낭패 저한테 전화하셨다 낭패를 보실 수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네. 음반, 웨딩드레스. 네. 안무, 뭐 뮤직비디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들로 저희 게시판이 폭주를 했는데 컴백 무대에서 팬들에게 함성 자제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너무 죄송한 일인데 예. 저는 녹화를 하는데 네. 팬 여러분들이 이제 막 소리를 질러주시거나 제 이름을 외쳐주시면 저는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더 긴장이 되고 좀 그 무대랑 음악이 좀 집중이 너무 안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 예. 팬 여러분들이 너무 그 부탁을 잘 들어주셔서 네네. 아무 소리도 안 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내주셔서 심지어 저는 저를 못 알아보신 줄 알았습니다. 아, 너무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네. 예. 참 우리 팬분들이 이제 부모님 말씀은 참 많이 안 듣습니다. 안 듣지만 태양의 말씀은 정말 태양같이 섬기고 잘 듣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태양 씨가 우리 이제 팬분들께 부모님 말씀도 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한마디 해주시면은 제가 그 말씀도 받들어 잘 사실 수 있거든요. 명언 한마디, 뭐 좋은 충고라든가 이런 거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 말씀도 항상 잘 듣고 그리고 항상 감기를 요즘에 너무 감기가 심하니까 네.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감기는 조심하겠네요, 다들. 네. 뮤직비디오에 또 키스씬이 있었다고요. 키스씬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네. 그냥 뽀뽀 정도였던 것 같아요. 뽀뽀 정도. 네. 예, 누구랑? 저희 그 웨딩드레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분과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백승희라는 분인데 예예. 여자 배우분이에요. 아, 배우분이셨군요. 네. 그러니까 또 노래하시다 보면은 뭐 다양하게 또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연기도 하시고 네. 뭐 재밌으시죠? 재밌죠. 딱히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연기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태양 오빠 지금 우리 반 다 듣고 있어요. 100만 불짜리 미소 한번 쏴주세요. 9002번님이. 네. 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100만 불짜리. 이쪽인가? 예, 저쪽이에요. V자로 또 그려주시고.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학생분들이 모여서 다들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진경 씨, 우리 영배 건들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또 이제 협박의 글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건드리기에는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십니다. 아, 좀 가까이 예. 붙을까요? 잠깐 조금 더. 네. 이렇게. 영배 씨, 이게 무슨 냄새? 영배 씨 몸에서 정말 꽃향기가 나요. 영배 씨의 몸에서 꽃향기가 나네요. 누나의 말. 또 여기다 에코 넣어주고 있다, 진짜. 자, 여기서 라이브 한 곡을 듣고요. 네, 준비해 주시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50원의 추가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8910이나 콩으로 라이브 감상평 궁금한 질문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에 들어볼 라이브는요. Where Are You At이라는 곡인데요. 태양 씨의 또 새 음반에 수록된 곡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합니다. 지나리라는 그 time 너의 나 지금 미소에 마주쳤을 때 내 발걸음도 멈췄어 baby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이지만 이 순간 느낌을 기억해 왠지 불안해 다시 볼 수 없을까봐 yeah. 나의 외로움을 다는 듯한 그 표정이 널 못 잊게 해 혹시 너도 나처럼 힘이 들까 만약 이 차가운 세상에 부딪혀 지칠 때 날 만날 때까지만 제발 찾아보려 yeah. 아무리 들려도 점점 멀어 해주가는 널 이제 날 오늘도 난 하늘 넘어 지금 어디에선가 이 노래 듣고 있을 너에게 지금 약속할게 You are meant for me So I'll be there for you hey. yeah. 말해줘 yeah, 사랑이 시작할 수 있게 I just wanna know Where are you at? 네. 아, 듣고 왔어요. 라이브로. 뭐 지금 난리가 났네요. 게시판이. 아, 녹는다 녹아 뭐 흐물흐물 난리가 났습니다. 5266님. 우리 태양군 라이브까지 시키다니 그건 그렇고 라이브 완전 멋지다. 태양아 내가 5년만 젊었어도 최현수님. 라이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태양군 목소리는 들어도 들어도 듣고 싶은 중독이 강한 목소리다. 5262님. 아, 감사합니다. 영백운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냥 마음에 평화가 온다고요. 감사합니다. 힘든 일을 다 잊을 수 있게 하는 신비의 목소리라고. 박수진 씨.
그리고 달팽이감 말고도 모든 귀가 녹아버렸습니다. 6842님. 저 손짓은 날 가리킨 거 문영도님. 네, 맞습니다. 문영도님 가리킨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Where are you at? 저 여기 있어요. 언니 오빠한테 저 그만 찾으라고 해주세요. 노래 쩔어요. 4811님. Where are you at? 네. Where가 어디입니다. 네. Where가 당신. 네. At은 이제 뭐뭐에서. 그러니까 네. 넌 어디에서. 네, 당신 어디에. 어디에. 네. 그런 뜻이네요. 네. 조금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약간 살짝 해석을 해드렸고요. 네. 염창동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지금 태양궁 목소리랑 진경 씨 목소리 나온다고. 6092님. 아. 이 방송이 이제 전국을 통해 나갑니다. 염창동도 그렇구나. 나가고 네. 또 뭐 방배동도 나가고요. 네. 많은 곳에 나가고 있습니다. 매곡마다 보여주시는 환상적인 안무의 탄생과 그 연습 과정이 좀 궁금하다고요. 이상환님이. 한 곡이 이제 신곡에 나오면은 네. 연습을 보통 어느 정도 하세요? 이제 그 곡으로 이제 뭔가를 활동을 하게 되거나 이제 무대에 서게 되면 네. 그 한 곡으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루에 6시간, 7시간 정도. 하루에 6시간, 7시간이요? 네. 저녁 때? 네. 시간은 상관없고요. 아, 시간 상관 네. 틈 나는데요. 네. 그럼 뭐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사적으로 좀 시간을 보낼 만한 여유는 전혀 없겠네요. 사실 그런 여유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사세요, 다들? 네, 지금 숙소에서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아마 지금 다들 꿈나래 있지 않을까. 지금이면 한참 밤이거든요. 오, 그래요. 네. 자, 뭐 아무튼 그렇군요. 그래도 혹시라도 태양 씨 나오는 거 알고 라디오를 또 켜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태양 씨 출연 소식을 전하자마자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제 태양 씨에 대한 질문이 멈추질 않고 있는데요. 태양 씨 영향력 인기겠죠. 송은지 씨가 홍광 로고송 빅밴드 들었나요? 저희 가요광대 로고송. 그럼요. 예. 심지어 예. 최근에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요? 이동 네. 중에? 네. 예.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놀랐던 게 그게 굉장히 좀 오래 전에 저희가 녹음을 하고 이게 들었었는데 네. 아직도 플레이가 되는 거 보고 와 굉장히 오래 우리 목소리가 나오고 있구나. 사실 저희도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빅뱅으로 다시 네. 만들고 싶은데 미안해서 아닙니다. 바빠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다시 새롭게 하나 할까? 그건 좋죠. 그럼 저야 좋죠. 네. 한번 제가 멤버들에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새롭게. 예. 사실 저희 멤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노래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니. 예,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뽕을 좀 뽑고 있네요. 네. 자, 로고송 녹음하던 날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었나요? 물어보셨는데 네. 뭐 그때 제가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여러 가지로 주변에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네. 근데 정말 빅뱅 덕분에 웃음을 되찾았다 홍진경이 뭐 이런 기사를 듣기도 했었고 굉장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저는 참 즐거웠던 기억이 네. 있었고요. 서현 씨가 요즘 한창 김장철인데 김치 잘 담그는 여자 어떠냐고. 네, 제가 김치를 굉장히 좋아해서 예, 예. 김치 잘 담그는 분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여자의 키가 180이라도. 제 생각을 해볼게요. 예, 가장 좋아하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잠시 후에 하라고 또 로고송을 주시네요. 네. 잠시 후 태양 씨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네. 황지순의 싸구빠른 대리운전 1600-4466 싸유 대리운전 서울 전지역 군에 딱 9,000원 매회 이용시 1,000원 적립까지 1600-4466 싸유 대리운전 얼마나 싸면 1600-4466 핸드폰에 저장 당근 테크노마트에 가면 당근 테크노마트에 가면 내 여친은 휴대폰 내 남친은 게임기 내 여친은 원피스 내 남친은 디지털 카메라 갖고 싶은 건 달라도 사이좋게 자기야. 마음과 마음이 만난다. 사랑하니까 강변 테크노마트입니다. 디지털 백화점 강변 테크노마트. 영종 하늘 도시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대형 공원과 단지가 모두 하나로 한 블럭 건너 중심 상업지구까지 입지부터 한수 위 여기는 한양 수자인입니다. 영종 하늘 도시 한양 수자인 1588-3465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도 만나십시오. 서울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함성민 변호사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전세보증금 등 2천만 원 이하의 소송을 도와드리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3476-8080으로 전화주십시오. 89.1MHz KBS 쿨 FM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산관리의 새로운 솔루션 삼성증권 팝이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How are you? 송진경의 가요광장. 오늘 홍강 초대석, 예, 태양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해요 하시는데요. 예. 그냥 좀 우리 태양 씨 약간의 세뇌 시키고 있었습니다. 예, 로고성은 가요광장만 해. 많이 하면 없어 보이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누님 이러고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자, 달팽이관 활짝 열어주십시오. 태양 씨의 라이브로 다시 한번 귀호강 시켜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그와 자책고 때론 그때 울고 힘들어할 때면 난 희망을 느끼고 아무도 모르게 맘 아프고 이 작은 미소면 또 담담해지고 네가 혹시나 내 마음을 알게 될까봐 알아버리면 우리 멀어지게 될까봐 내 숨을 죽여 또 입술을 깨물어 제발 그를 떠나 내게 오길 제발 그의 손을 잡지 마 Cause you should be my lady 오랜 시간 기다려온 날 돌아와줘 이제 너는 그와 평생을 함께 하죠 오지않기를 그렇게나 네가 너무 미워서 가끔은 네가 불행하길 난 바랬어 이미 내 눈물은 다 마르고 버릇처럼 혼자 너에게 말하고 매일 밤 이렇게 불안했던 걸 보면 난 이렇게 된 그런 걸 알아낼지도 몰라 난 눈을 감아 쓸데없는 꿈을 꿔 제발 그를 떠 나에게 오길 너를 잊을 수 있게 내 초라했던 모습들 다 잊어줘 비록 한동안은 나 죽을 만큼 힘이 들겠지만 No 오랜 시간 속에 홀로 바보처럼 살았죠
웨딩드레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영배야 CD는 먹지 말랬잖아. 예, 4500번님이 참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밑도 끝도 없이 이선미씨가 이런 얘기를 또 던져주셨고요. 왜 눈물이 나죠? 라고 이수정씨가 글 올려주셨네요. 태양씨 그 웨딩드레스 노래 가사가 슬퍼요. 네. 사랑하지만 그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서 웨딩드레스를 네. 입은 여자를 바라보는 그런 심경을 노래한 곡인데 그렇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태양 씨 같은 경우에는 보내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제가 좋아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결혼 상대가 있거나 네. 정말로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또 그 사랑을 위해 축복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거 진짜 사랑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진짜 사랑을 하면은 자존심이고 네. 뭐가 없고요. 바지자랑이 네. 붙잡고 이렇게 그렇게 되거든요. 결혼 상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말이 되겠네요, 예. 네. 자, 지금 뭐 급하게, 우리가 태양 씨를 또 모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 궁금증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밥을 버리고 널 선택했다, 정현정님. 예, 지금 점심시간인데 밥 대신 태양 씨를 또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저 3월에 결혼하는데 저한테 불러주는 거라고 착각 좀 해도 되죠, 양세형님. 근데 두 분 너무 서먹해하신다, 허영남 씨가. 저희가 서먹한가요? 아니죠? 네, 아닌데. 저희 그래도 나름 좀 그래도 친한 사이예요. 네, 아마 제가 첫 라디오라 좀 긴장해서 예, 예. 말을 좀 많이 못하셔서 그런 아마 거. 태양 씨가 33된 여자들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 있다면은 진경이나 그렇죠. 네. 30대 그 초반의 여자 중에서는 그래도 네. 홍진경이다. 그래서 친한 관계다. 네. 라고 이렇게 억지로 한번 인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민 씨가 컴퓨터 켜고 인터넷 창을 켜서 가장 먼저 보는 건 뭔가요? 인터넷을 켜서 예, 가장 먼저 들어가 보는 사이트 가장 먼저 들어가 보는 사이트 예. 저는 그 앨범들 예. 신보가 바로바로 이제 올라오고 업데이트되는 네 그런, 뮤직 사이트 네 뮤직 사이트를 많이 그래요 네. 본인의 이름을 검색해 본 적 있다 없다 있어요 네 태양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네. 네 그러면 라디오 홈페이지에 본인 노래를 이제 신청곡으로 올려본 적이 있다 없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은 네. 없는 것 같고요 태양군은 너무나 아낀 띠동갑 누나 팬인데요 김진희 씨 태양군의 미래의 만울님이 아이돌 가수를 열렬히 좋아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네. 먼저 그 아이돌 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 같아요 정말 이 아이돌 가수를 좋아해도 되는지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들인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난 아이들이다. 그렇다면은 네, 흔쾌히 같이 좋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마음이 참 넓은 분이시군요. 지금 김진희 씨 남편이요. 태양군 식스팩 따라 만들겠다면서 열심히 운동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김양경 씨,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생각하기라고 하고 또 중학교 시절 백문백답엔 가장 좋아하는 게 누워있기로 적혀있던데 네. 그렇다면 요즘 태양군이 누워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뭡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싱글이거든요. 지금 나온 CD가 싱글인데 네. 이제 내년 초에 나올 네. 정규 앨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정규 앨범에 관해서 안 그래도 네.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김선희 씨도 그렇고요. 네. 내년 초에 네. 준비 중이시군요. 네, 지금 계속 활동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앨범 다음으로 하는 생각은? 먼저 이제 정규 앨범 생각하고 정규 앨범 그 다음 생각.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웨딩 드레스. 예, 예. 웨딩 드레스 이제 무대에서 어떻게 더 잘 할까? 그 웨딩 드레스 다음 생각. 웨딩 드레스 다음으로는 예, 예. 딱히 그런 그거 말고는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는데. 오직 정규 앨범과 정말 웨딩 드레스만 예. 생각을 한다는 예. 예. 믿지 못할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어요. 예, 예. 제가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이름이 보스예요. 보스. 네, 네. 가장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혼자 있을 때. 자, 웨딩드레스 생각 다음에 보스 생각. 예, 강아지 생각 하신다고 네. 합니다. 여전히 믿지 못할 답변이었고요. 태양 씨 혹시 심리 테스트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우리 재미 삼아서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또 이런 걸로 우리 태양 씨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좀 알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홍강 가족분들도 같이 잘 듣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도시의 사립탐정이다. 네. 어떤 사건을 맡아 조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있다. 어떤 물건이 탐정의 필수품인가? 1번 변장도구, 네. 2번 무기, 3번 필기도구입니다. 변장도구와 무기와 필기도구 중에 뭐가 가장 탐정에게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필기도구가 아닐까요? 필기도구. 자, 태양 씨는 필기도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홍강 가족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이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연애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태양 씨, 변장도구를 선택하신 분부터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랑에 줄다리기를 잘하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성 앞에 서면 스스로를 최고의 연인 상대로 비춰지도록 연기를 와우. 한다. 그리고 가능한 콧대를 세워 상대를 압도하려는 유형이다.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일부러 쌀쌀맞게 대한다거나 여운이 남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사랑에 줄다리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아, 뭔지 알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거에 좀 능통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할 때 태양 씨는 약간 이런 편이세요? 줄다리기? 아니요. 저는 줄다리기 같은 건 전혀 안 하는 스타일이고 네. 무기를 선택하신 분은 위험하고 위태로운 사람과 불꽃 같은 로맨스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사람과의 어떤 뜨거운 사랑이 빠지기를 네. 원하는 필기 도구를 이제 태양 씨가 선택하셨는데요. 만나 한번 봐주십시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찰하다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사람. 평소에 이성을 대할 때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갑작스레 접근해오면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다가 천천히 연인으로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연애를 원한다고요. 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갑작스럽게 누군가 다가오는 거는 좀 무섭고. 네,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저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안 다음에 예.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한 번도?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조심스럽군요. 네. 그리고 또 친구도 많이 없는 데다가 네. 네. 어떻게든 이제 태양 씨의 색시가 되려면 네. 태양 씨 주변에 좀 오래 머물러야겠다. 갑자기 그렇죠. 나타나는 거는 태양 씨가 놀래갖고 도망가실 테니까 도망가지는 않고요. 네, 합정동부군을 좀 많이 얼쩡거리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상형으로는 태양 씨의 이상형 네.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취미와 전문 분야가 있어서 같은 화제로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자, 태양 씨를 만나려면요. 그래도 음악적인 어떤 조예라든가 댄스 이런 거 좀 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웨딩드레스 디자인이라도 좀 할 줄 네. 알아야 뭔가 이야기가 통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무엇을 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또 태양 씨에 대한 이런 연애 성향을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점들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요. 대성은 예능 프로에 나가서 사랑도 많이 받고 많이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 태양은 예능 프로 나갈 생각 없는지 궁금하다고요. 김정숙 씨가 물어보셨네요. 대성이랑 같이 나가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는 네. 아직은 조금 내공이 부족합니다. 아 혼자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예능 프로에서도 더 많은 모습 네. 보기를 바라시는 팬분들의 알겠습니다. 의견이었고요. 네. 거기 지금 먹다 남은 물통 네. 예, 상품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거기다가 좀 많이 좀 채취를 남기신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문이 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좀 침도 좀 많이 발라놓으시고 많이 마셔놓게 예, 많이 좀 마셔놔가지고요. 요거 당첨되는 분께 원하시는 분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태양 오빠 오랜만이에요. 일본에서 잘 지내다 오셨나요? 힘들지는 않으셨는지요? 3085님. 아 일본에서 저희가 또 활동을 이제 막 시작을 해갖고요. 예, 예. 일본을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일본에서 저희가 한 두 달 동안 또 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네 확실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도 좀 많이 어색하고 좀 힘든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일본어 좀 할 줄 아세요? 일본어는 네 조금 아주 조금 할 줄 알아요. 아주 조금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 같은 거 네. 조금 들어볼까요? 태양 씨의 일본어 자기소개. 오하요 고자이마스 복과 빅뱅 노 태양 데스.
요러시고 오네가이 시마스. 이야, 뭐 그 정도. 네. 근데 목소리가 참 네. 우리 태양 씨가 나이가 좀 어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아. 그런 얘기 좀 들으시죠? 아무래도 네, 좀 톤이 낮다 보니까. 네. 태양아, 연상은 어떠냐? 이렇게 6713님이. 아, 저는 연상 좋아요. 몇 네. 살까지 괜찮습니까? 10살 정도? 10살. 네. 지금 태양 씨가? 올해로 22살입니다. 22살. 네. 아, 10살. 그러면 32까지가 되네요. 네. 그래요. 글렀네요. 예. 일찌감치 글렀네요. 자, 33부터는 지금 굉장히 착잡한 기분으로 라디오에 늘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저 교포분들도 많이 글 올려주고 계세요. 아, 뭐 호주에서, 미국에서, 네. 태양아, 뭐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콘서트 얘기 좀 해주세요, 오정환 님이. 콘서트요? 응. 아, 어떤 콘서트 말씀하시는지. 계획 있으신지. 아, 아직 근데 네. 제가 정규앨범을 내놓은 상태가 아니라 콘서트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이제 정규앨범이 잘 만들어지면 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네. 2470님, 오빠 대학생활 잘하고 있나요? 라고. 대학생활 궁금하다고요? 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일하고 이제 대학생활을 좀 겸비해야 되니까 사실 조금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학교는 그래도 가는 편이세요? 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는 사실 못 나가요. 전공이 뭔가요? 지금 저는 연극 영화. 아, 연극 영화. 네. 예. 아무튼 뭐 대학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네. 이번에 솔로 앨범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벌써. 아쉽습니다, 진짜. 네. 태양 씨, 우리 가요광장 가족분들께 또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첫 라디오라 제가 좀 긴장을 했는지 말을 좀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빅뱅님께서 네.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로고송을 또 약속을 네. 해주신 만큼 멤버들에게 꼭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네, 네. 이게 진짜 몇 년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거의 한 1년이 네. 그럼요. 2년 정도 된 네. 건데 좀 새로운 버전으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 씨.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화요비에요? 마치 웃을 수도